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뉴.net 뉴청입니다. 오늘은 새로 우리나라에 출범한 브랜드죠. 폴스타의 국내 첫 출시 모델인 폴스타2를 시승을 합니다. 이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느낌들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하기 전에 상태를 보면은 배터리 레벨 51%로 되어 있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200km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승하는 차는 국내 판매되는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두 가지 파워트레인 구성에서 듀얼 모터 모델입니다. 그 패키지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고요. 휠도 싱글 모터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 19인치 휠이 아니고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 20인치 휠을 쓰는 경우는 일반적인 세단에서는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폴스타2에는 시동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시트에 사람의 그 무게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원 온 기능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고요. 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으면은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폴스타 브랜드는 볼보의 혈통을 이어받는 고성능 지향의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볼보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뭐 외관에서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스칸디나비아풍의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어떤 실내 디자인,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선을 쓰고는 있지만은 부드러운 면이라든지 내장재의 어떤 재질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보기 편하고 촉감도 좋은 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보와 비슷한 분위기, 여러 가지 요소들도 상당히 볼보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서도 약간은 볼보와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브랜드의 특징을 살리려고 하는 흔적들은 엿보입니다. 기본 플랫폼부터가 CMA 플랫폼이죠. GD와 볼보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 CMA 플랫폼이고 전기차,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만 얹고는 있습니다만은 뼈대 자체는 다른 볼보차들에서도 볼 수 있는 뼈대를 쓰고 있습니다. 볼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세단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인 S60보다 길이가 좀 더 짧고요. 휠베이스도 짧은 편입니다. 차체 너비에 비하면 실내 너비는 그렇게 넓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조금은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는 약간 작게 느껴지는 그런 편입니다. 실내 바닥이 높은 대신에 천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앞니가 상당히 많이 누워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가리개, 햇빛 가리개가 없는 구성이어서 머리 공간이 아주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폴스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당분간 저희가 접하게 될 폴스타 차들 중에서는 아마 이 차가 가장 작은 차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실내 구성은 앞좌석 중심의 실내 구성이라 뒷좌석 거주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거주성도 그렇지만은 적재 공간 사이즈도 차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기능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이 볼보 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센터 콘솔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메뉴 구성 이런 부분들이 볼보 차들보다는 좀 더 알아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능들은 상당히 여러 부분 볼보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폴스타 국내 출시하면서 폴스타2의 장점 중에 하나로 얘기했던 전기차 전용 T맵 내비게이션, T맵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사실은 볼보와 공유를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시는 국내 폴스타2가 먼저 되지만은 조만간 볼보에서도 출시할 예정인 C40 그리고 XC40에도
전기차 버전에는 같은 전기차 전용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쓰인다고 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비슷하지만은 실제로 차를 쓰시는 분들이 접하게 되는 인터페이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나오는 화면이 상당히 네 구획으로 나뉘어서 보기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은 더 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스티어링 휠 너머에 있는 계기판, 풀 LCD 계기판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볼보차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볼보차들도 점점 더 개선이 되겠지만은 이 폴스타2에 들어가 있는 LCD 화면에 표시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고 잘 정돈된 모습입니다. 대신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조작 버튼들은 볼보에서 볼 수 있는 구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본 모델에는 뭐 기본 크루즈 컨트롤, 일반적으로 속도만 정속으로 유지를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지만은 패키지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조작을 조절해주는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된 파일럿 어시스트도 들어갑니다. 달리면서 드는 느낌은 일단은 이쪽에 선루프를, 파노라마 선루프를 쓰고 있는데도 비교적 바람 가는 소리가 실내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음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이 드는데요.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어느 정도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고요. 휠 사이즈나 평평비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잔진동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딱딱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좀 더 크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세팅입니다. 저속에서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는 탄탄한 그런 느낌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곳에서 속도를 어느 정도 내서 유지하는 상태로 이렇게 달릴 때에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움직임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어서 고속주행 때에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력계와 구동계에는 앞뒤 차축을 각각 굴리는 전기 모터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전동 4륜 구동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합산 출력이 400마력, 합산 토크가 67kgm대의 상당한 수치상의 성능을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차 크기가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만 차 공차 중량이 2.2톤 정도 되는 그런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대단히 가속력이 뛰어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 영역까지는 꾸준하게 토크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주행 조건상 고속 주행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운전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가 시원시원하게 잘 나간다 그런 느낌을 갖기는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필요한 만큼의 힘을 적당히 뿜어내는 그런 토크 특성이 운전하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은 느껴집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고정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하지만은 회생제동 설정과 스티어링 감도 설정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차에 관련된 기능을 조절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스티어링 느낌을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예 원페달 드라이브라는 메뉴를 만들어놔서 회생제동 기능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회생제동을 끌 수도 있고요. 표준 단계가 있고 낮음 단계가 있는데 이 표준이라는 게 더 강하게 회생제동을 작동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메뉴 이름처럼 원페달 드라이브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표준 모드로 놓게 되면은 상당히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려서 완전 정지 상태까지 회생제동이 작동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대신 이 부분이 가속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서 엑셀러레이터에서 조금만 바를 때도 이 속도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속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 싫을 때에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기로 만들어 놓으면은 타력 주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엑셀러레이터 반응도 덜 답답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력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 크립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크립은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차에서 엑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띄었을 때 천천히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죠. 이런 기능도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크립 모드를 끄고 원페달 드라이브를 표준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회생제동은 최대한 작동을 하고 크리핑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엑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앞으로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구동으로 사라진 에너지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조절을 하는 게 뭐 주행 모드를 바꾸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뭐 특화된 기능들이 있는 거는 여느 전기차들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주행 경로를 설정을 하면은 경로 주변에 충전기 정보라든지 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전기차의 특성을 좀 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표시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특징이긴 합니다. 대부분 전기차들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전기차 특유의 어떤 전기적인 소음들 이런 부분들은 저속에서 약간 속도를 해서 가속을 할 때 어느 정도 들릴 뿐이고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한다거나 아주 지금처럼 이렇게 정체가 심한 상태에서 천천히 달릴 때에는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키 저속 상태에서의 전기적 소음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느껴진다는 이런 부분들은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워낙에 짧은 구간 동안 시승을 하기 때문에 뭐 자세한 것들에 대한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잠깐 동안 몰아본 느낌을 정리를 하면은 전기차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측면도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승용차, 특히 폴스타에서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소비자들이 볼보차에서 좋아하는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어떤 부담스럽지 않게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첫 모델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차라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실내 좌석을 모든 사람이 항상 자주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운전자 혼자 혹은 동반석 승자 정도까지 이렇게 탄 상태로 차를 쓸 일이 많은 분들에게는 꽤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정도의 크기와 실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를 주로 혼자 쓰시는 분들, 뭐 컴팩트 세단을 평소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라면은 폴스타2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차가 될 것 같고요. 탄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승차감과 이 주행 특성 그런 부분들도 폴스타2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승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다양한 자동차 정보는 jason6.net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 기능은 확실하구만. 네. 근데 좀 제가 한 게 아니라 좀 멀리 있지 않았어요 혹시? 네, 조금 멀리 있긴 좀 멀리 있어서 되게 은은하네. 네. 잠시만. 자, 그래서
시승을 23km 거리를 했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로 나왔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170km로 줄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44%고요. 처음에 51%였으니까 7% 줄어든 거죠.